안녕하세요, 태치쌤이에요. 오늘 살펴볼 로봇은 로보타미 에이스랩 1단계에 있는 블랙펄이라는 로봇입니다. 해석하면 검은 진주라는 뜻이에요.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, 그 영화에 나오는 가상의 함선입니다.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배에 달린 돛도 검은색이고 선체도 다 검은색이라서 블랙펄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. 그걸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.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. 배의 돛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, 이걸 5 곱하기 13 프레임을 이용해서 배 돛을 표현을 했고요, 이렇게 끈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돛처럼 이렇게 흔들거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로봇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. 자,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이 이 로봇의 핵심이에요. 여기 기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런 기어가 아니죠. 이렇게 생긴 기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? 바로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. 베벨 기어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서로 교차하는 두 축 사이에서 운동을 전할 때 이용하는 원투형의 기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모터가 요렇게 지금 꽂아져 있어요. 그래서 요렇게 회전하거든요. 요렇게 회전을 해요. 그런데 이 베벨 기어는 서로 현재 두 개의 베벨 기어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죠. 그래서 모터가 요렇게 회전을 할 때 이 기어는 요렇게 회전하는 거예요. 이 두 바퀴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거죠. 자, 그러면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